2017 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입니다. 자, 중앙이 마지막 승부차 장면인데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서로 어려운 게 아니라 백이 좀 어려운 장면이 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네. 지금은 백이 다음 한수 자체가 어렵고 여기를 이쪽 변화를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백이 양쪽을 다 수습을 해야 되는 장면. 우아비는 약간 끝내기로 당해줍니다. 네, 여기는 그냥 흙이 백이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것과 비교하면 다섯 집 이상 득은 봤어요. 네. 네, 다섯 집 득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미 지금 흙이 여러 점을 잡고 마무리가 된다면 이곳은 뭐 20집 이상의 백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찝어도 차단을 할때 뒤에서 잔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잔수를 치면 네, 끊겨버리죠. 네. 결국은 이 넉점이 다 살아가는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찝거나 뭐 이쪽으로 잔수 칠 수도 있겠고요. 갈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 반쪽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두고 끊으면 이렇게 두어서 오히려 다섯 점이 다 아, 잡히는데 네. 이제 흙은 그냥 반쪽 살려주고 이 돌만 잡아도 백이 네. 대손해를 본 거거든요. 지금 중앙을 떠나서 이 좌쪽에 있는 백의 두터움도 다 네,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좀 나야 제가 네. 봐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만신창이가 됐죠. 여기 흙이 두면 오히려 끊어서 전체가 하변이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됐고 네. 여기 다친 걸 생각하면 중앙에서 오히려 백이 뭐 흙을 잡거나 해야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중앙도 백이 지금은 잡힌 형태가 됐고요. 돌이켜 본다면, 우상 끝내기부터 조금 꼬였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우상 끝내기가 최철환 구단도 아마 크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저도 이제 우상 끝내기 하고 여기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칸 벌리는 수가 눈에 잘안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가
가장 쉬운 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돈수가 잘안 떠올랐는데 두고 보니까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중앙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수도 막으면서 집도 붙이면서 또 하변 이 백이 집이 늘어나는 것도 방비하면서 아주 쉬운 수이면서 효율적인 수인데 이수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의 승차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수는 당시에는 당연히 커브였지만 여기를 붙이거나 해서 하변 쪽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았던 것 같아요. 붙여갔는데 백감이죠. 지금은 중앙 패를 우선 굴복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저 패는 큰 의미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딴에 때 뒤로 물러서서 단수 치면 되니까요. 오늘 이제 딩가오 선수의 바둑 아마 갑조리그 이제 방송으로는 처음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대국으로 봤을 때는 역시 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탄탄하다. 이제 초반에 실리를 차지해 두고 판을 짜나가는 것이 뭔가 눈에 탁 띄게 아, 이 선수가 기재가 보인다. 재능이 특출나다. 이런 느낌은 저희도 이렇게 못 봤잖아요. 그런 수는 별로 없었는데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결국은 승부처에서 또 이제 잘 두어서 이기는 것이 정말 전형적인 중국의 어린 기사들, 네, 평균적인 어린 기사들의 이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될 신예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딩하오 선수는 지금 2017 시즌 중국 갑조리그 다승 7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미이팅 선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12승 2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네. 주장전에서는 9승 1패. 엄청나네요. 네. 네. 미이팅 선수는 근데 약간 기복이 있는 스타일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길 때는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잘 이기는데 또질 때는 또 이제 몰아서도 우수수 지기도 하고 좀 허무한 내용으로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사 같아요. 약간 어린 선수여서 그런가요? 사실 그런데 이미 세계대회 우승을 한게 거의 4년 정도 지났거든요. 뭐 20대 이제 초반의 기사이긴 하지만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서 이렇게 기복이 심한 기사가 사실 별로 없는데 허재 선수는 컨디션을 다시 회복을 해서요. 10승 4패로 승수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커제 선수가 원래 이제 인터뷰라든지 뭐 언론에 노출되는 이 자신의 발언들 중에서 자신만만하고 항상 뭐 거침없는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랑도 자신 있고 예전에 유명한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5% 발언도 국내 5% 발언도 있었고 뭐 그런데 얼마 전에 박정하 구단에게 이제 몽백합 16강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9월에 두 기사가 또그 정상 대결 중국에서 벌어지는 특별 이벤트로 매년 벌어지는 올해는 박정한 구단과 허재 구단이 두는데 그 대국에 앞서서 한달 전이지만 그 뭐랄까요 기자 간담회 또는 이제 그런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박정한 선수와의 뭐 대결 또는 한마디 해달라라는 질문에 뭐 모르겠어요. 예의상 그런 발언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박정환 구단 같은 기사와 이 라이벌로 불릴 수 있어서 영광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아 이게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이세돌 선수를 상대해서도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통통 튀는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커제 선수가 조금 달라졌나요? 중국 내에서도 이런 커제 선수의 인터뷰로 약간 좀 팬들의 반응이 호불호가 네, 갈린다고 많이 해요. 갈리는데 좋아하는 이 팬들은 거침없이 또 특히나 한국 기자들 상대로 이제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뭐 호언장담하고 하는 이런 모습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 반면에 좀 네. 이제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반응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이슈 메이커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네. 본인이 그리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이 염두에 두고 좀 화제가 될 만큼만 딱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뭐 본인 이제 SNS에 뭐 혼자서 노래 부르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지를 않나. 아. 좀 재밌는 캐릭터예요. 기존에 그 1인자 계보를 걸어왔던 선배 네. 기사와는 좀 다른 많이 모습을 다르죠.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대국한 딩가오 선수 지금 승리가 유력시 되는데 딩가오를 비롯해서 뭐 셰커 이런 2000년생 선수들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조금씩 수면 위로 이제 뜨면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어리고 재능 있는 이제 친구들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네. 실질적인 성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뭐 또래 기사들이나 이런 기사들도 좀 자극을 받고 더 이제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때는 저나 이제 뭐 박정상 코치, 박정상 구단도 저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또래 이제 누가 성적을 내면 이제 좋게 말해서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제가 성적 내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하면서 나도 같이 성적을 내고 이런 게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신진서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에서는 약간 독보적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 성적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미 잘 두니까 이미 세니까. 근데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또래 기사들은 더 자극을 받고 뛰어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이제 뭐 연구를 할 때나 뭐 검토를 할 때나 복귀를 할 때나 보면 신진서 선수가 얘기한 것은 아 진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 맞나 보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는 기사로서 승부사로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게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기사나 신진서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것 그렇죠, 같지는 않아요. 네. 중앙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백돌이 잡히게 되었네요. 이런 그림을 바라진 않았을 텐데요. 보시면 여기 끝내기 하는 사이에 여기 물론 큰 끝내기 하는 사이에 지금은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중앙 쪽이 네. 붙인수가 승부수의 느낌이었습니다만 흑이 뭐 응수를 정확하게 하기도 했고 원래부터도 붙인수가 약간 무리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네, 중앙이 이렇게 잡혀서는 승부가 났습니다.
이것마저도 선수인가요? 네, 지금은 선수고 상변이 선수로 살아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는 좀 견디기 어려워졌네요. 네, 여기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빙하오 사단이 흑 불괴 승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계해드리고 있는 최철환 선수판과 신진서 선수판 모두 패했네요. 모두 그리고 장기전 끝내기 네.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모두 이른 시간에 이 승부가 났고요. 네. 특히 아쉬운 것은 신진서 선수판이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승부처에서 손이 빨리 나가는 습관, 또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역전패하는 것, 이것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좀 네, 나중에 고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네. 좀 어리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될 습관인 것 같고, 오늘 대국 다시 한번 좀 당일페이 선수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이 쌓였지만 정말 네.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야 될 듯합니다. 네. 자, 그래도 신지서 선수 비록 패했지만 나름의 수확이 있길 네. 바라고요. 자, 15라운드 또한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천정신 선수와 대국을 합니다. 신예의 기사처럼 보여지는데요. 천정신 선수는 더 생소하실 텐데요. 네. 사실 갑조리그에서도 몇년 전에 등장을 했지만 거의 후보이고 올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네. 선수가 특이하게도 대만 출신입니다. 아, 네, 대만 출신인데 그렇군요. 중국에서 입단을 해서 지금 국가소년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자, 김지석 선수가 이 선배의 무서운 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지석 선수와 천정신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김지석 선수의 흑번입니다. 대만 선수가 이제 중국의 국가 지금 소년대죠. 네. 소년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입단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저도 어떻게 정확하게 절차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천정신 선수를 처음 알게 된게 3년쯤 전에 제가 중국 주최 세계대회 예선에서 첫 판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는 더더욱 무명이었고 네. 갑조리그에 이제 참가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누구냐 하고 중국 관계자에게 물어봤을 때 아, 이 선수가 대만 출신이다라는 걸 그때 들었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을조리그 참가하고 또 갑조에서도 후보로서 간간이 이름을 이제 내비쳤고요. 대만 기사가 중국에 입단이 가능한지도 저는 이제 몰랐습니다만 예전에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헤이자자 네. 네, 선수가 있죠. 헤이자자 선수도 중국에서 입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헤이자자 선수는 국적도 뭐 호주 국적 대만 아마 이중국적인가요? 뭐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절차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천정신 선수도 뭐 절차 어찌됐건 중국에서 입단해서 지금 중국 국가소년대 소속이고요. 자, 아직 천정신 선수는 승점이 없습니다. 그 중국 갑조리그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천정신 선수는 이번 2017 시즌 이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던 선수죠. 아, 네. 이번 시즌부터 중국 갑조리그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팀이 늘어났고, 이렇게 시즌 전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의 후보 선수 또는 이제 잘 기용되지 않는 선수를 시장에 내놓고, 그 네. 내놓은 선수의 수만큼 다른 팀의 선수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데리고 올수 있는 좀 재미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절대 강팀과 절대 약팀이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제 고심의 방안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몇몇 선수, 한두 명이죠. 상하이의 후야오이 선수도 그렇고, 시장에 내놨다가 다시.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 우상 귀에 두 칸으로 굳힌 수는 요즘 김지석 선수가
자주 애용하고 네. 있는 포석인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도 알파고와 이제 연초에 인터넷상으로 대국을 하기도 했고, 네. 집에서도 알파고의 대국을 심심찮게 놓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대 거의 모든 이제 정상급 기사들이나 활동하는 기사들이 많이 알파고의 영향을 받았지만, 네. 김지석 구단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삼삼칩은 매판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의견 또는 뭐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는 뭐 일반적인 기사들이 커제 구단이나 박정현 구단의 수법 또는 포석을 많이 이제 따라준다거나 모방하거나 이제 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런 비슷한 포석을 많이 두다가 알파고라는 절대 강자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또 알파고의 포석을 또 따라두고 있거든요. 네. 알파고의 수법. 물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하니까. 근데 그것의 이제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법 자체를 계속 이제 따라 두는 것은, 네. 물론 이제 모방을 하다가 그게 이제 창조로 이어지면, 창작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최근의 기사들은 좀 역시 또 알파고를 그냥 맹목적으로도 따라하고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가끔 듭니다. 바둑은 결국 또 프로 기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의 바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남이 두는 수를 모방하고 남이 두는 수를 따라하고 이게 이제 그냥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최강자 누가 둔 수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거는 이제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네. 알파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시킨다면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 같아요. 네. 이런 지금 이제 과도기를 지나서 기사들이 알파고 수법을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정말 이해한 상태에서 그 수법을 써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느냐, 아니면 네. 정말 그냥 계속 모방만 해서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사들도 보면은 이렇게 알파고의 수법을 그냥 기부로 놔보는 것과 또 대국을 하면서 본인이 깨닫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또 공부 차원에서도 자주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둔 수는 충머리네요. 역이축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초반부터 아주 격렬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자 천정신 선수도 방해를 했고요. 받는 것은 역시 지금 이 교환 자체로도 축이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반발은 당연하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잡는 것은 이쪽에 피해가, 여기를 뚫리게 되면 피해가 워낙 커서요. 백도 역시 최강의 반발입니다. 애초에 이 축으로 잡지 않고 그냥 이 반대쪽 자리를 지켰다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 축머리를 둘러싼 변화가 안 나왔을 네, 텐데요. 이렇게나 이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축으로 잡은 것은 우선은 축이 유리하니까 훨씬 네. 두텁거든요. 또 축으로 잡았을 경우에.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먼저 주먹을 뻗었습니다.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교환한 충머리 때문에 한 점을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살려 나왔습니다. 이 교환도 만만치 않게 악수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유리한 싸움이라면 뭐 괜찮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백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 된다면 이 교환은 두어서 지금 백의 머리를 내밀게 해줬고요. 백 이런 거 놨을 때 이도점도 훨씬 약해지고요.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여지도
두어서 지금 없앤 거기 때문에 꽤 네. 약수예요. 흙은 좌변 쪽에서 이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급선가요. 네, 우선 석점의 가운데 급소. 오늘 신진서 선수와 당이페 선수의 바둑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왔을 때도 네. 역시 이 석점의 가운데 자리가 급소입니다. 여기는 백이 맞았을 때는 정말 좀 악소리 날 정도로 좀 아프죠, 당장. 네. 이수의 매력을 느끼고 김지석 선수가 아. 여기 충머리, 약수 충머리를 감수하면서도 나온 것 같아요. 이 네. 자리가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이러고 손을 돌립니다. 지금 이흙한 점은 제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생명이 남아있죠. 숨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두면 살아나갈 수는 있는데, 살아나간 다음에 뭔가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수는 나중에 그냥 맛을 노리는 편이 낫고, 네. 가볍게 버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네. 흙의 스텝이요. 네. 여기 지금 두수를 투자했고요. 그렇죠? 여기 한 칸에 네. 대해서 날짜 물론 두터운 형태를 갖췄고 다음에 이렇게 두어서 좌변집을 깨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두수하고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두수하고 이 두수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쪽이 뭔가 더 좋아 보이죠? 더 활발해 보이고 백을 이제 좀 보강한 의미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뛴 수로는 그냥 아낌없이 밀어버리고 상변 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두수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좌변 쪽에서 백을 괴롭히는 수단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건가요? 여기를 두면 이제 좌변 집은 깰 수가 있는데 백이 사는 아,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강력하진 네, 아주 않네요. 강력하진 않아요. 자,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뭐 여기 두고 그냥 정리하고 타협이 되는 정도로는 여기 약수를 두었기 때문에 만족을 할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변에서 뭔가 좀 강하게 두지 않으면 여기 마이너스와 또 백이 이렇게 두번 투자해서 벌린 이 좋은 모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좀 불만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강하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김지석 선수의 판단이고요. 실제로도 그냥 평범하게 두는 건좀 불만으로 보여요. 그만큼 악수를 둔것 치고는 네, 약간 좀 백의 자세가 괜찮고 흙은 모양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은 별로 없어요. 상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큰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군요. 천정신 선수가 나이는 아마 지금 아직도 10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노련하게 지금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죠. 피할 때 피하죠. 네. 김지석 선수의 주먹을 바로 이제 맞받아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먹여치는 수도 재밌네요. 그냥 두면은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먹여치면은 이제 손을 뺄 수도 있고 지금 여기를 단수 쳐두고 이렇게 공백을 꽉 채워놓고 이어야 넘어갈 때 끝낼 수가 선수라는 거죠. 공백을 채워두어야. 이게 아니면 공백 하나라도 비어있어도 백이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김지석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발이 약간 느렸고요.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줬고요. 대신 체력을 좀 얻었습니다. 네. 있네요. 여기를 넘어가서 끝내주는 선수로 당하긴 네. 이제 싫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흙은 찔러주고 이렇게 두고 끊고 잡고 이런 정도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것도 백이 뭐못뚫 정도로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흙의 의도이기도 하고 이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막아준다면 그때 넘어가면 훨씬 모양이 좋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채우는 게 선수가 아니니까. 또 기세로 반발을 했고요. 중앙으로 향합니다. 김지석 선수가 활용을 하려고 하자 천정신 선수도 반발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천정신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 김지석 선수와 천정신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중앙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자, 이단저 선수도 지금 장면에서는 행마상 이한 점을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느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여기를 뛰어나가게 되면 백이 좀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점을 잇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서 행마의 리듬을 구하겠다는 뜻이고요. 아, 그렇네요. 근데 보통 저렇게 뒤로 돌려칠 때는 네. 주변에 좀 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두지 않나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이제 단수 칠 때, 따낼 때 단수 칠 수는 없어요. 네. 단수 치는 것은 끊겨서 이 백이 전부 잡히는데, 지금은 이제 느는 수가 이 상변에 대해서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흙이 넘어가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 이수로 여기 이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모양이 무너져 아, 있으니까. 네. 여기가 돼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행마가 훨씬 쉽게 납득이 되죠. 네. 지금 여기 백이 늘어서 둔 자세도 힘차고요. 뭔가 흐름이 약간 흙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백이 계속 뭔가 앞서 나가는데 흙이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약간 흙의 돌들이 좀 뭉쳐 있다는 느낌은 받네요. 네. 흙이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상변 백진을 깼다. 네. 또이 돌이 나중에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선은 지금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두어서 지금 간접 보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초반에 역시 두어놓았던 이 약수가, 이거를 지금 만회를 했느냐, 여기를 악수를 둔 만큼 만회를 해야 수지타 산에 맞는데, 만회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여기서도 지금 흙이 잘 됐다기보다는 흙이 뭔가 좀 약간이나마 불만의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이쪽도 플러스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흙한 점을 움직여 나갔을 때는 그 부분에서 좀 뭔가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놓여져 있는 돌들이 보면은 글쎄요. 좀 활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 좌변에서 백은 이제 잡히는 돌은 아니고 대신 네. 따낼 때 흙이 여기 있는 선수로 듣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수도 뭐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을 찌르고 나중에 뭐한 점을 늘어서 잡으러 가는 수를 노릴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여기를 밀리는 순간 이수가 선수가 돼요. 또는 찌르고 나서 젖히는 수가 이쪽에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상변 싸움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진행이고요. 자, 김지석 선수가 최근 기세가 좋은데요. 네. 오늘은 스타트는 좀 꼬였어요. 스텝이 약간 꼬인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바둑은. 네. 자, 김지석 선수는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막아가고요.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연결했다고 봐야 되나요? 뭔가 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느낌은 있죠. 지금 뭐 끊어갈 수도 있고, 흙의 형태가 좋진 않아요. 네. 약점을 파고듭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천정신 선수는 사실 네임밸류에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바둑이라는 게 사실 근데 이제 이름으로 두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갑조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뭐 천정신 선수도 후보 선수이긴 하지만 갑조리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판이 좀 이렇게 잘안 풀리거나 한수 잘못 두거나 하는 순간 이름은 뭐 전혀 이름값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정말 무의미해요. 아까도 이제 최근에 시내 기사들과의 뭐 신진서 선수와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둑판을 앞에 두는 순간 상대의 이름, 상대의 뭐 이제 크기, 상대의 크기에 압도당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기의 바둑을 두고 네.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라는 이 생각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전적, 커리어,
뭐 랭킹 이런 거 모두 앞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나보다 이름이 없는 기사라고 해서 또 그건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면 또 바둑판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와 두든지 자기 바둑을 두고 누구와 두든지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단수를 이어놓고 중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백의 좀 두터운 자리라고 봤던 곳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던 게 좋았어요. 네. 여기는 지금 피해가 크죠. 귀도 다 집이 됐고 나중에 찔러 나오는 수도 있고요. 집으로는 손해가 큰데 지금 이 바둑을 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대마라든지 이 상변 백돌 이렇게 크게 크게 공격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잔바둑으로 이제 잘게 잘게 집으로 가는 바둑이 돼서는 기존의 백의 실리 이런 것들을 당하기는 어려워요. 상변의 돌을 안형을 만들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현재 1위를 지키고 있는 민생 북경팀. 지난 14라운드에서도 장수팀에게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팀의 전신이 귀주 해석전, 귀주팀인데, 만년 2위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이 팀이 을조에서 2003년도에 올라왔습니다. 2003년도에 을조 리그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잊혀진, 흘러간 이름이 됐습니다만, 육소룡 중에 3명, 왕레이, 샤오웨이강, 류징. 그세 명의 이제 저우준지혜라고 아마 지금 베이징 민생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네 명, 그 당시로서는 호화 진영으로 이제 을조에 참가를 해서 갑조 승격을 시키고 그 다음해부터 이제 2004년부터 이세돌 선수를 영입해서 우승을 노렸는데 네. 4년 연속 준우승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준우승 여러 번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후원 기업이 바뀌면서 이제 베이징으로 홈이 베이징으로 거듭났는데 네. 올해 이제 우승의 한을 풀 수가 있을지. 네. 네. 2014년도부터 뛰었던 귀주팀. 2015년부터 18년까지, 2008년까지 계속 4년 연속 네.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그 이후에도 세 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총 7번 준우승을 아이고 이건 뭐 차지했네요. 야구나 축구에서 이런 풀리지 않는 만년 준우승의 저주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리고 2005년도에 그 귀주 해석전팀에서 1년 제 외국인 선수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 팀에 외국인 선수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은 특별 용병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저와 이세돌 선수가 같은 팀이었어요. 제가 16판인가 두고 이세돌 선수 근데 특별 용병은 네 판밖에 못 두는 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부터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도 거의 2라운드인가 3라운드 남겨놓고 1위였는데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이제 준우승을 했고요. 지금 민생 북경팀은 3라운드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을 풀수 있을지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지석 선수가 작년 2016 시즌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팀이 호흡이 잘안 맞았어요. 그렇죠. 김지석 선수는 성적이 좋은데, 네. 나머지 3명이 계속 지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상변 쪽 공방인데, 흙이 이쪽 날짜 씌우면서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백이 실속은 차리면서 또 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오늘 바둑은 천정신 선수가 내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뭐잘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수법도 보시면 보태주는 것 같지만 지금 네. 이 석점을 키워서 버리는 이유가 여기를 치받고 나서 살았을 때
이 폐맛을 보고 있거든요. 여긴 어차피 백이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살았을 때이 교환을 해둠으로써 이 먹여쳐서 폐하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법도 그렇고, 올해 이제 후보로서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되면서 뭔가 흙이 빵따냄하고 모양 정리는 잘 됐지만 백도 여기서 선수로 내집 내고 살았고 중앙도 지키면서 흙이 이제 우변 쪽의 가능성을 뭔가 네.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집으로는 백이 좀 앞서 있고요. 계속 중앙을 이식합니다. 중앙을 두텁게 해 두어야 이도를 미생으로 내버려둔 제 이제 우변 쪽을 키워갈 때 중앙 쪽에 흙돌이 있어야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순가요? 이제 백이 손을 뺄 수도 있는데 이 자리는 워낙 기분 좋죠. 집으로 뭐한 선수 15집 그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종신 선수는 이번 15라운드에서 왕쪄진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가 좀 간질간질하네요. 이쪽으로 받으면 집으로는 되겠지만 나와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전체 대마가 약간 신경이 쓰이면서 백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를 받으면 이제 넘었을 때 끊어잡는 수가 생기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우선 급한 곳을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어디가 급한가요? 아, 몸통부터 연결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것이었으면 말이죠. 네. 여기를 지금 치받고 하고 쳤잖아요. 그리고서 여기를 두니까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었어도 이거는 이제 백의 교환이었는데 이 치받는 교환을 해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망설였던 것 같아요. 여기로 둘지 네. 여기로 둘지 그러다가 결국 망설이다가 이 선택을 했는데 그냥 이어져 있고 이 호구 대신에 치받고 호구 대신에 이어져 있어야 될 돌이 여기를 이제 백을 하나 세워준 겁니다. 약간 악수가 됐죠. 네. 자, 그리고 연결을 해서 차단하는 맛을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도를 공격하면서 우변을 얼마나 크게 에워쌀 수 있느냐. 네. 에워싸더라도 만약에 크게 여사지 못하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여기 오는 날에는 우변이 집이 돼도 뭐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우변의 집을 좀 기대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우변 말고는 없잖아요. 집 네. 모양이 큰 집이 없고, 우변에 큰 집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깎여서 내는 정도는 또 여기 잡히면은 집으로 안될것 같고요. 네. 지금 백도 하변을 차단하게 되면은 이 육선에서 집을 만들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를 끊어 잡는 순간 이렇게 당해 주더라도 아래만 47집, 50, 52, 56, 여기가 산다고 보면 한 58, 50, 거의 60집 가까운 집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흙이 지금 여기를 제외하고는 6, 7, 8, 9, 10, 한 7집 정도. 그렇게 본다면 이곳에서 50집은 최소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50집을 만들려면 이 4성까지는 다 집이 나야 됩니다. 네. 다 집이 나야 50집이 나겠네요. 지금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물러서서 받는 거는 이 정도로 지어서는 네. 약간 또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네, 깎이니까요. 깎이니까. 아, 끊어갔는데요. 초강수죠? 아, 네. 자, 힘 하면 김지석 선수이긴 한데요. 자, 천정신 선수가 아직까지 승점이 없습니다. 이네번 등판을 해서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랭킹도 8월 랭킹 10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 면에서 김지석 선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앞서 네.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 대국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오늘 바둑으로 봤을 때는 뭐 탄탄한 전력을 그리고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잘 두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며칠 전 몽백카페에서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황신이라는 기사도 네. 그렇지만 100위권 바깥인데도 자신의 입맛대로 포석이 짜이면 이기기가 또 까다로운 거예요. 그 바둑도 초반에 좀 이세돌 구단이 좀 까다롭게 짜이니까 그대로 그냥 밀려서 졌거든요. 네. 자, 반발을 했고요. 지금 중앙은 백이 한번더 보강이 필요한 네. 거죠? 살려면 살 수는 있는데, 백의 네. 입장에서는 이 패를 굴복시킨 다음에 살면 네. 이건 완벽한 겁니다. 아. 살기로 살았고, 네. 여기는 빵 따냄 형태이기 때문에 잡힐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아, 탄력이 네. 있군요. 흑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 좀, 그냥 살아도 사실 있고서 여기를 다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다른 곳을 두면 결국은 굴복을 당하니까. 네. 이승부도 그나마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여기를 굴복당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백에 대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팻감을 잘 써야 될것 같은데요. 백도 팻감이 있을까요? 거기 지금 팻감이 흙이 해소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전체를 잡으러 오는 것은 네. 대형 수상전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는 뭐 이쪽으로 찔러도 비슷합니다만, 이런 수상전이 됐을 때 네. 여기까지 이제 백이 찌르고요. 이 수상전이 지금 안 된다면 흙이 이 팻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하나도 없고요. 된다고 판단을 했군요. 근데 따냈을 때 네. 지금은 이 팻감도 안받아 이건 받아도 되겠네요. 받아도 아, 팻감이 팻감이, 생기니까 네. 여기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빵 따내버리면
그리고 이쪽을 잡아버리면 아, 여기가 50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잡은 거 물론 큽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흙이 전혀 집이 안 나고 이런 것도 다 당하고 이거는 좀 불리한 개가 될것 같고요. 지금 백에 다음 팩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따내고서 만패불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따내버리네요. 엄청난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흙이 뚫으면 이 반쪽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끊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또 개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돌이 다 잡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경계선 그어지고 젖혀 있고 여길 막는 개가는 미세한 승부. 아, 거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뭐 여기 어디 하나 선수하고 젖혀 있고 여기가 가장 크거든요, 좌변이. 네. 그렇게 투어도 미세하긴 한데 백이 나쁜 개가는 아닌 걸로 제가 그냥 빠르게 센 바로는 그렇게 됐는데, 야, 이거는 이제는 뭐 그냥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거네요, 네. 한마디로. 그리고 맛이 나쁘기 때문에 수가 날것 같다는 직감입니다, 이거는. 천정신 선수도 승부를 걸어간 건데요. 네, 뭐 끝내기 승부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네. 승부를 보자는 거고 이제는 간단해졌습니다. 수가 네. 나느냐 안 나느냐. 살아 이돌이 살게 된다면 승부 끝이고 이렇게 두었는데 또다 잡히게 된다면 역시 승부가 나는 거고요. 네. 백이 노리는 것은 흙이 우하쪽도 약간 자충이 차 있다는 거죠. 뭐 젖히거나 했을 때 흙도 급하다는 거죠. 이쪽을 뚫고 나와야 되는 부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도 끊기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발전자로 째고 들어간 승부수, 어찌 보면 승부수인데 아마 자세한 수익기를 했다기보다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네. 50대 50보다는 더백 쪽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간 거예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강자여서 좀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라 본인의 바둑을 둔다. 이 네. 본인의 선택을 믿는군요. 네. 지금은 네. 흙이 지금 물러나고 있잖아요. 아. 여기를 뚫은 수로 막고 싶은데 네. 막는 순간 여기를 이기면요 끊었을 때 안쪽에서 어렵지 않게 자충이기 때문에 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패 형태가 나죠. 아, 네. 패는 백이 자체 패가 많아서 자 그럼 그 찔러 두고 막았습니다. 백이 바로 막으면 팬데요? 바로 막아 또 이제 패 형태가 나오고 지금은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다 잡아야 돼요. 네. 반쪽이라도 살려주는 순간 실패입니다. 이 7점이나 아래쪽 6점이 살아가면 네. 나머지 반쪽을 잡더라도 실패예요. 자, 이었습니다. 맛을 더 노릴 수 있다는 수익기고요. 거기가 흑의 입장에서는 맞기가 아주 네 치받았는데 여기를 이제 막고 싶은데
막음을 끊었을 때 이쪽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또는 네. 뭐 배기 하나 먼저 해둘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곳을 움직이게 되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양쪽이 손을 잡으면서 연결이 되면서 흙이 갇혀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치받아서 차단을 했고요. 지금은 괴로운데요, 모양이. 흑의 약점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여기 끊는 약점도 지금 남아 있고요. 네. 아, 이렇게 되기만 하더라도 반쪽은 반쪽은 살아갔죠. 네. 살아갔습니다. 또 짚어주신 끊는 약점은 백이 2개 되면 흑은 어떻게 응수하나요? 여기를 끊는 순간 이돌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느는 것은 이렇게 집어서 살아가죠. 네. 여기를 단수 쳐도 하나 더 나갑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역시 단수가 선수로 나가죠. 네.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것은 이번에는 나가둔 다음에 통째로 끊으면 흑이 잡혀버립니다. 끊는 순간 흑이 이 백돌을 가둬 놓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정말 처절하게 당했네요. 다시 작전 변경을 해야 되나요? 변경할 작전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변경할 작전이 없어요. 이미 여기서도 네. 집으로 많이 손해봤고, 네. 이돌마저 살아가게 되면 흑이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졌네요. 지금 두 점을 잡아서 이 우변의 집을 만들어도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아까 이 백이 이돌을 잡았다고 봤을 때 50집을 만들어야 개가바둑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 뭐 집을 지어도 100집도 늘어난 상태고, 네. 지어도 한 30집 될까 말까일까요? 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자, 패의 대가로 여기를 뚫어서 최대한으로 집을 불리려고 했는데 아래로 네. 당하고 이돌도 살아나가고, 오히려 지금 흙이 지금 삶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 됐으니까. 네, 네. 오늘은 뭐 그런 날이 있죠. 네. 바둑이 잘안 풀리는 날, 그리고 네. 천정신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정말 잘 풀리는 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 천정신 선수는 초강수로만 두네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기를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이석점을 잡으러 가려면 날이 짜는 순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잘못 잡으러 가다가는 이 전체의 흑돌과 수상전이 되고, 수상전은 흑이 불리합니다. 아, 이건 뭐 계속 두어나가기가 괴롭네요. 이러고 한 점을 제압했습니다. 아, 네. 천정신 선수가 백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15라운드에는 3명의 네.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이런 날도 있네요. 이런 날도 있고, 네. 또 상대가 유명하지 않은 기사라고 해서 바둑까지 약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딩하오 선수, 천정신 선수, 생소한 이름들이긴 하지만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좀 아쉬운 패배, 또 앞으로의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 그런 뼈저린 패배를 당했는데, 앞으로 정말 이 패배를 교훈 삼아서 좋은 이 숙제로 삼아서 좀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 15라운드, 비록 세판 모두 패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도 또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에게도 발전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신예 기사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2017 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 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16라운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